우리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예. 또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자 사실 좀 약간 생소해서 예. 이걸 칠병이어라고 기억이 나죠 이제. 기억나요, 칠병이어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있어. 빵 기적의 사건이 또 있어요. 기억나요? 있었어요. 기억나요? 있었어요. 있죠. 기억 안 나면 불안하죠,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오병이어 이제 익숙한데 이제 칠병이어가 또 예, 있거든요. 비슷한 네. 기적. 자, 우리 그러면 성경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오호.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나가요. 두 개 다 했으니까. 네. 네, 질문 나갑니다. 자, 우리 이제 오병이어. 네. 칠병이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고 여기는 칠병이어니까 떡 일곱 개하고 그렇죠. 물고기 변함없이 두 개. 예.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 나갑니다. 두 개를 딱 생각하면서. 네, 네, 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네. 며칠 동안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며칠 동안에 이루어졌고 칠병이어는 며칠 동안에 이루어졌느냐. 정답. 오병이어는 이틀 동안, 칠병이어는 하루 동안. 예, 네, 땡. 그럴듯한데 이게. 야, 저거 저 기간을 얘기했는데 참 어렵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가? 근데? 아니, 성경을 딱 읽어보면 그 흐름이 조금 알으면 이제 눈치로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눈치가 없어, 제가. 눈치가 없네. 그 날수를 맞추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날수를 맞추면. 이틀이요. 땡.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땡땡땡땡. 아, 이틀이면은 글쎄요? 예수님이 기적을 한번 베풀어서 이틀 동안 먹었나? 아, 며칠 것도... 동안 먹었냐고요? 아니 이제 그 기각을 공부 참조하면은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내가 대답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해요. 오병이어 기적은 하루에 일어난 일. 네네네. 네. 하루에. 네. 칠병이어는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렸어. 3일. 아, 사흘 동안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먹고 그렇게 했다고요? 아, 그거는 이제 추측에 한데 자,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그 칠병이어 한 그 곳에서 예.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기록했다. 아~ 자, 이해가 됐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첫 문제는 그랬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 나가요. 예, 예. 자, 이번에는 조금 쉬운 거. 예, 예. 자, 어떤 사람을 먹여주셨을까? 민족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 힌트.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랍인,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정답. 유대인. 아니, 그러니까. 잠깐 질문이 있는데 두 개잖아요. 자, 그러면 오병 정답. 네. 오병이어는 네. 이제 그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유대 민족들. 예. 그리고 그 칠병이어는 이방인. 아, 맞은 걸 할게요. 아.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시원하지가 않아. 이스라엘이 정답을 그때 이제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 이름보다는 이제 유대인들. 유대인. 아. 일단 맞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맞췄다. 네. 자, 기운하진 않지만 계속 나가요. 이걸 비교를 해보려고 질문을 하는데 예, 예. 자, 먹고 남은 거 거둬드렸잖아요. 네. 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오병이어는 열두광주리. 열두광주리. 예, 예. 땡. 아, 왜? 아니요라고요? 아니, 오병이어 열두광주리. 열두광주리. 아, 열광주리. 아, 열두광주리. 헷갈린다. 열쇠광주리. 일찍기가 아니라고요. 야, 아. 이거 참. 그래서 이번 기회 등에서 자. 열두광주리가 남았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맞았어요. 지가 틀렸단 말이에요. 열두광주리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열두.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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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바구니가. 야, 우리 이거 헷갈려요. 광주리냐, 바구니냐. 죄송한데, 진짜 광주리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그렇지, 봐요. 열두, 바구니냐, 광주리 헷갈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열두, 바구니예요. 아, 잠깐 교육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바구니가 그러니까, 커요? 광주리라 더 커요? 광주리가 뭔지 몰라요. 광주리 더 크죠. 그러니까, 열두 예. 숫자가 크니까, 조금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됐어요? 아니,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요. 광주리가 뭐예요? 광주리가 뭔지 몰라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해가 지금 잘 안 됐는데. 네. 아무래도 돈 하나 더 붙여. 저기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는 예. 열두 바구니. 바구니.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네. 칠하고 똑같아요. 네. 일곱 광주리. 아, 다른 게 광주리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다른데, 이게 원어적으로도 달라요.
원어 용어가 달라요. 예. 아, 원어한테 좀 약한 점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 코피너스. 이 코피너스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예. 그러니까 바구니. 아, 바구니. 그러니까 바구니가 있고 광주리가 있어. 다르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광주리는 사르간에. 그 원어가 틀린 거예요. 아, 다르군요, 그게. 근데 이 사르간에는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 하면은 자,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온 사람이 있잖아. 누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온 거야? 광주리를 타고. 그 그래 모세? 있어요. 있어요. 모세? 모세는 신약 그 갈대 상자지. 갈대 상자구나. 갈대 상자고. 어, 신약이야. 어, 신약 쪽이. 바울 사도가 아, 그래요. 맞아.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맞아, 맞아, 타고 맞아, 맞아. 도망 나왔잖아. 맞아, 맞아. 이건 또 사람... 원어가 달라요. 용어 자체가 요게 사르간에야. 용어가 틀려. 아, 똑같아. 그러니까 바구니에서 했던 이 코피너스하고 사르간에가 네. 틀린 거야. 네. 광주리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타도 될 만큼 크고 사람이 타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했다. 그러면 목사님 광주리가 곧 달아 그거 말했어. 달아가 뭡니까? 우리 저 달아이죠. 그 저 오병이어는 열도 바구니. 네, 코피너스. 야. 바구니. 그다음에 칠병이어는 광주리. 광주리. 요거 사람들 다 헷갈려요. 광주리가 아니, 얼마네요? 광주리냐 바구니냐. 어. 아니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살짝 소름 돋은 게 네. 진짜 열두 광주리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급하게 성경을 좀 찾아봤거든요.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된다. 표준 세번역으로 바뀌면서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그 아닙니까? 원래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바구니는 광주리보다 적은 걸 말한다. 단위가 적은 거.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저의 사진은 저게 이제 그 당시 거예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크기가 이제 우리 시장 바구니처럼 네. 그 정도 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되고요. 보통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 바구니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갈대로 만들었고 네. 갈대 알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리는 네. 바울 사도가 광주리를 타고 왔다고 하는 네. 그러한 그 기록을 보면 네. 그리고 사람이 타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질기다. 그래서 크고 무거워도 튼튼해야 되니까 종려나무 가지. 이게 굉장히 질겨요. 사람이 타도 안 무너져요. 예. 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든 그 침대에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바구니는 광주리보다 적다. 그러니까 시장에 들고 다니는 만큼 크기, 또 하나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기. 아.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남은 것을 담은 그릇의 차이는 크기의 차이가 좀 중요하다. 이게 정리를 할 수가 네.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풍속으로 가보면 예. 그런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열두 바구니 열두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네. 그다음에 일곱 광주리는 가나안 일곱 이방 지역이니까 예. 일곱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고 아, 또 상징이 있구나 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점 아.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게 이제 다른 점을 아마 잘 이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퀴즈를 내시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이제 장소도 가보고 말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두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 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네. 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이 마지막 이 삶의 적용의 말씀은 요 말씀인 거예요. 자, 빵의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네. 네. 먹는 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으로 또 세상의 떡을 구할 수가 없구나 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왜 떠나가겠어요? 목적이. 세상의 빵을 구하려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에게 떡빵을 구하기 위해서 가겠느냐. 그때의 말씀이 68절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모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세상의 빵을 구하는 자보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 가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